때는 꿈으로 많이 오죠.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, 내 몸을 다 이렇게 만지시면 내가 몸이 아픈 걸 걷어주시는 거예요. 걷어주는 가는 징조고, 아니면 물을, 큰 바다의 물에서 조상님이 거기서 이렇게 위로 떠 받친다,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 조상님이 관해서 내려온다, 그러면 어디 가야 돼? 그거야 말로 로또 가야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. 아, 금방 옵니다. 아, 그래요? 힘드셨죠? 오늘 이번 시간에 뭘 물어보시려고요? 조상님이 도와주는 자손들이 있잖아요, 선생님. 근데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증거,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조상이 날 지켜준다? 일단은 너무 바라질 말아라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. 내가 한 만큼, 내가 그 조상님한테 한 만큼 조상의 덕이 있는 거예요. 네, 뭐 예를 들어서 산수를 잘 참 깎아놨다든지 잘 다듬어놨고 또 차례도 열심히 지내고 잘하시는 분들은 조상의 덕이 있죠.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지만 가뭄에 콩나도 오늘 갔다가 다음에는 안 가고 올해 갔다가 내년에 또 안 가고 이래 놓으면은 앞서고 뒤서면 도와줄 조상이 하나도 없죠. 근데 신도 똑같아요. 저는 조상도 신하고 연결됐다고 보거든요. 네,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제가 잘한 만큼, 제자가 잘한 만큼 원 플러스 원이 되게 해주시지 마이너스 되게는 안 해줘.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.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만 원해, 빨리빨리.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고요. 도와주는 증거는 꿈. 첫째는 꿈으로 많이 오죠. 그리고 꿈에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, 내 몸을 다 이렇게 만지시면 내가 몸이 아픈 걸 걷어주시는 거예요. 걷어주는 가는 증조고, 아니면 물을, 큰 바다의 물에서 조상이 거기서 이렇게 위로 떠 받친다,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 조상님이 관해서 내려온다, 그러면 어디 가야 돼? 그거야 말로 로또 가야지. 저도 부모로서 그래요.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손이 어딨어요? 다 도와주고 싶죠. 다 도와주고 싶으나 너무 서두르고 앞서지 말아라. 조상이 뭐 나를 돕는다, 어떠한 징조 내가 몸소 느낀다, 그리고 얼굴부터 틀려져요. 그 사람 얼굴부터. 예, 빛깔도 틀리고 또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겸손해지고 뭔가 그 할아버지의 그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우선적으로 조상님께 좀 도움을 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좀 해야겠네요. 그렇죠.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. 조상이 너무 험하게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. 뭐 물에 빠져서 가신다든지 객사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조상님 대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선 베풀어라. 베풀면 조상이 그렇게 해준다. 그래서 뭐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줘. 나는 우리 조상이 다 될 건데. 아니, 내가 한 만큼 해준다고 얘기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